블레이징 티스 레전드 전사를 뽑기 위한 그 첫 번째 대회. 긴장되는 대회, 선수들이 대기실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요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심판은 윤종기 마스터와 김진 마스터. 그럼 오늘의 레전드 전사들입니다. 열심히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알찬 대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어리지만 꼭 1등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즐겁게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너먼트로 예선전 총 4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원핸드 정용찬 선수 대 원핸드 황준서 선수. 정용찬 선수가 총점 87점입니다. 황준서 선수는 총점 42점. 정용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원핸드 박우찬 선수 대 원핸드 이동민 선수. 이동민 선수는 총 52점으로 자, 이번 순서는 박우찬 선수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경기, 우승 후보죠. 원핸드 유희원 선수 대 서정민 선수. 서정민 선수 기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슬랩 계열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날리는 기술을 슬랩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꼬이게 되면 감점이 이뤄지게 되죠. 다른 다양한 기술로 점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자, 서정민 선수, 기술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순서 유희원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원 선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옆으로 롤 계열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롤 계열 기술이 짧은 시간에 점수를 따기 위해 아주 유리합니다. 사이드 롤 계열 모두 점수를 착실하게 따고 있는데요. 자, 프론트 콤보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하는 호리젠탈 콤보도 잘 기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인프런트 계열도 실수 없이 마무리하고 있는 유희원 선수. 자, 그리고 캐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계산 중인데요. 우승자는요? 자, 유희원 선수가 총점 103점에 퍼포먼스 점수 3점으로 총 106점이 나왔고요. 자, 서정민 선수는 총점 75점으로 유희원 선수 승리입니다. 예선전 마지막 경기, 오프스핑 송승훈 선수 대 조한빈 선수. 잠깐 요요 상식. 오프스프링은 줄과 요요가 분리되는 요요의 장르입니다. 4회전 경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승훈 선수는 총 63점을 맞췄고요. 자, 그리고 조한빈 선수는 총 62점으로 자, 송승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4명의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간 가운데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블레이징 티스 레전드 전사 1차 요요 대회. 또 다른 승리의 모습, 다음 준결승 시간에 확인하세요.